이거 누가 뛰어가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뛰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오토파일럿과 FSD의 차이점은? 오토파일럿은 그냥 앞 직진밖에 안 돼요. 음흠. 직진하면서 신호등 보고 그리고 그냥 앞차 속력에 맞춰서 따라가고 그 정도? 그 정도. 예, 거기서 이제 FSD를 구매를 하시면은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NOA라고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갈 수가 있어요. 고속도로 이외에 벗어나면은 안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크루즈 그 기능하고 비슷하다고, 오토파일럿은 크루즈 기능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FSD는 이제 조금 더 스마트하게 신호등도 봐주고, 뭐 차선도 변경해주고, 내비게이션을 찍어 놓으면은 내비게이션대로 지가 가주고, 요런 게 다른 점이다. 예, 거기서 이제 시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베타 서비스를 이제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네, 시내에서는. 그렇구나. FSD도 베타 버전을 받은 분은 시내에서도 그거를 구동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FSD 베타 버전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이렇게 운전하는 점수가 매겨지는데 그 점수가 아마도 지금은 조금 내려가서 98점 이상 받으셔야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게 안전 점수라고 해서 내가 운전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고서 얘가 그 점수를 매기나요? 예. 아까 그 카메라 달려있던 얘가 보고 이런 운전 습관 같은 거 뭐 이런 이쪽 거 이쪽 운전 습관이 아니라 지금은 없어졌는데 앱에 떠요. 이렇게 그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았는지 그게 네 파트인가 다섯 파트 정도 돼서 점수가 매일매일 책정돼가지고 운전할 때마다 책정이 돼. 운전 끝나고 차에서 내리면 거기에 점수가 나와요. 몇 점 받으셨어요? 저는 99점 받아가지고 99점? 네. 원래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내가 한번 몰아봐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요. 그때는 점수가 안 됐고. 아, 그래요? 나 되게 걱정했네, 지금 순간적으로. 그럼 이 베타 서비스는 FSD를 구입한 사람이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가격은? 지금은 만불인데 일론 머스크가 1월 17일부터 12,000불로 올린다고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만불은 평생 가격인 거죠? 평생. 그쵸, 평생 동안. 이 차, 예. 차를 타는 한. 아니, 그러면은 2019년에는 5,000불이었다고 들었거든요? 5,000불에 지금 만불에 이 FSD를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5,000불에 사서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쵸. 이게 가격이 점점 오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사는 게 이익일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렇죠. 빨리 사는 게 이익일 수도 있고. 네. 예. 근데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베타를 안 받으신 분한테 만불은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니까. 그래서 1월 17일부터는 $12,000로 오른다. 미래를 보고 구입하시면 괜찮지만 지금 기능으로서 만불은 아직 만불의 정도의 값어치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앞으로 점점 더 발전을 할 테니까 언젠가는 값은 뭐 바라겠지. 그쵸? 자, 그 다음 질문은요. 완전 자율주행이라면서 운전자가 핸들에 손도 대야 되고 전방주시 해야 되고 계속 이거를 신경 써야 된다면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잖아요! 아직 테스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언젠간 되겠죠. 미래를 보고 거기서도 말하는 게 이게 베타라는 이유가 아직은 상용화되기 전에 테스트로 진행하는 단계. 네. 어느 뭐 게임이나 뭐 어느 거든 베타라는 개념 자체가 테스트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 자율주행은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곧 될 것이고, 그리고 근데 이름을 그러면은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완전 자율주행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또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어쨌든 이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출시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이렇게 Full Self Driving이라고 지어서 나왔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스탑사인도 다 알아채나요?
비보 좌회전 예 스탑 사인 다 알아채. 다 알아채죠. 우리가 아까 오면서 다 확인을 해봤죠. 그 다음 자전거나 오토바이들도 다 인식을 하나요? 예, 다 인식하고 있어요. 오, 자전거, 그러니까 지나가고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그런 것도 다 인식을 한다. 그 다음에 동물까지 인식해요. 동물도 인식해요? 네. 오,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개가 이렇게 갑자기 먼저 뛰어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군요. 주차 자리를 자기가 찾나요? 아니요, 못 찾아요. 네, 요것도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네, 주차 공간이 있으면 그쪽에 가서 그쪽에 가면 얘가 이제 그쪽이 될 거냐고 화면에 떠요. 네. 그러면 누르면 얘가 주차를 해주죠. 그렇군요.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자, 요렇게 궁금한 점들이 몇 가지 뽑아서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 우리 제피디에게 물어봤습니다.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렸어요. 네, 다행입니다. 이거를 만불을 주고 구입을 하실 수도 있지만 월 정액제도 있잖아요. 예, 네, 지금 199불에 월 네. 정액제도 있어요. 아. 그것도 이제 후에는 오른다는 소리가 있는데 우선은 네네. 지금까지는 이제 오토 FOSD만 가격이 어허. 17일부터 오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렇군요. 이제 안전점수를 98점 이상을 받아야지 FOSD 베타 버전을 신청하셔서 받을 수가 있고. 아, 신청을 네. 미리 하시면은 네네. 이제 그때부터 점수를 예, 매기는 거예요? 네, 예, 점수를 매기 앱에 앱을 다운받아서 점수를 이제 매길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토 스티어 베타 버전, 오토 파일럿 내비게이션 베타 버전,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 버전. 오,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오토 파일럿이 5회 비활성화되면 FSD 베타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차량에서는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한 번 있었는데 네.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3회에서 5회로 늘어났어요. 아, 그러면서 하나가 없어졌어요? 네, 다시 리셋됐어요. 오, 뭐 그렇게 솔직하게까지 얘기해요? 오. 그 이게 FSD 베타에서도 컴포트로 하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네. 그리고 보통으로 하면 보통 사람보다 더 조심스러워요. 네. 어설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사람과 가깝게 약간 오. 법규도 약간씩은 어기면서. 네네. 과감하게 얘가 운전해주는 아하. 모드예요.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속도 제한도 설정할 수 있고 네. 이게 한글로 좀 편안하게 나오니까 이 테슬라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을 보면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운전 면허를 따놓고 실제로 이렇게 장롱 면허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도 테슬라 정도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한글로 다 쉽게 나오니까 좀 작동하기도 쉽고 네, 좋네요. 네,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차에 대해서 또 자랑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네. 허심탄회하게 좀 자랑 좀 해보세요. 자랑? 기름값 안 들고 유지비 아. 적고 네.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죠. 그렇구나. 그래요.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 될수록 더 똑똑하게 갈 것 같고 정말 나중에는 이리 와! 이러면 차가 스스로 와주고 문 열어! 이러면 문 열어줄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도 트렁크는 네. 앱을 하나 구입하면 문, 네.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 뒤에 트렁크 같은 건 열려요. 아, 그래요? 네. 내가 너무 뒤쳐졌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슬라 모델 Y 우리 FSD 베타 버전을 받으신 제피디님의 차량을 함께 운행해보고 궁금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댓글로 질문 주시면은 우리 강조교가 또 한번 여러분께 시원하게 대답해드리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아, 이거 기능 되게 좋다. 네, 이거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단 화면이 큼직하니까. 이거 누가 뛰어가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뛰어야? 이 안에 못 들어오는데? 그래요? 나는 괜히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기는 힘들어요. 계속 촬영이 돼 있고, 되고 있고. 네 차 주변에 누가 접근했어. 네.
볼 수도 있고. 제가 말하면은 차에서 스피커로 말도 돼요. 어! 비키시오! 내 차에서 떨어지시오! 이렇게? 네. 오! 재밌다. 옛날에 한국에서 그런 스피커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막 장난치고 그런 그 경찰 씨한테 진짜 많이 혼났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아,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테슬라 옆에 안 가는구나. 저는 왜 저렇게 사람들이 테슬라 옆을 피하나. 근데 진짜 요즘에 스치기만 해도 오미크론이야. 나한테 걸렸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 증상이 진짜 코로나여가지고 진짜 완전 무슨 취미가 코로나 테스트가 될 정도로 테스트를 했는데 다 네거티브 나오는 거야 계속.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증상이 코로나거든. 냄새도 못 맡고 맛도 못 느끼고 진짜 맛을 못 느끼고 냄새를 못 맡으니까 너무 슬프더라. 그거 한 2, 3주 안에 돌아오는데 안 돌아오면 후각 연습해야 된대요. 뭐 매운 거 이런 걸로 계속 냄새 맡고 뭐 박하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계속 후각을 자극해 줘야지 된다고 그러더라고.